오늘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. 나의 이상형. 어머. 청취자 여러분, 나의 이상형이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. 뭐 말 그대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입니다. 뭐 실제 만나는 사람과 이상형은 대부분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상형을 드러내 드립니다. 나의 이상형을 보내주세요. 네.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는데 이유도 함께 좀 적어주셔야 맞아. 돼요. 왜 이런 이상형을 좋아하는지. 그렇지. 왜냐면 막연히 눈이 이쁜 여자,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사실 예, 그렇게 말고 여러분 이유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걸음걸이가 일자여서 좋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. 잔머리가 바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려서 좋고 디테일한 디테일하게. 경험담을 보내주시고 네네. 여쭤볼게요. 이상형 어떻게 됩니까? 이상형이요? 저는 좀 말을 이쁘게 하는 말을 이쁘게 하는 말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육도 안 쓰고 육도 문자 안 쓰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육도 문자 써나봐요. 아니 주로 어떤 분을 만나셨길래 그렇게 저희 어머니 육도 문자 쓰는 분을 만나 저희 어머니가 또 감정 기복이 심하셔서 네. 감정 기복 없고 없죠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평화는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 감정 기복 없고 네. 육도 문자 안 쓰시고 약간 그런 스님 그렇죠. 나중에, 스님 스타일 나중에 사리도 나와야 돼. 아하 아 거기 어렵네요. 네, 영지 씨는 영지 씨는 허영지 씨 이상형. 예. 저는 조금 듬직하신 분, 좀 듬직하고 그럼 몸이 좀 이렇게 어깨가 넓고, 네 몸도 좀 듬직하시고 듬직 어느 정도? 120 듬직 아, 뭐, 어느 정도? 강호동 씨 정도? 듬직? 좋아요. 강호동 씨. 근데 저는 그냥 네 듬직하신 분, 그냥 몸도 듬직하시고 뭐 말하는 그런 성격 같은 것도 좀 듬직하시고 일단 듬직하고 두 번째 이상형은 예. 두 번째 이상형. 예. 근데 저는 사실은 이상형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. 뭐 화보 촬영을 하든 뭐 인터뷰라든 예.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맨날 저는 이상형이 진짜 없다고. 근데 기자분들이 그런 답변 제일 싫어하는데. 네, 맞아요. 진짜. 정말 너무 죄송해요, 기자님들. 죄송해요. 근데 뭐 이상형이 없는 걸 없다 그러지 그런 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반대로 저희 우리. 저의 이상형은 저의 이상형. 이상형은 방탄소년단이요. 아, 네. 명확해, 명확해. 왜? 약간 당연한 걸 그렇게. 더 디테일할 수가 없다. 얼마나 디테일해.